사람들이 7년 만에 다시 뭉쳐서 움직일 때 온몸에 찌릿찌릿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들,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소녀들, 카라의 규리, 승현, 니콜, 지영, 영지 씨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아니, 카라 전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우리 영지 씨부터 카메라 보시고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카라의 신막내 사랑둥이 영지입니다. 신막내. 네.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니콜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라의 자이언트 베이비 지영입니다. 자이언트 베이비. 네, 우리. 네, 안녕하세요. 카라에서 아름다움을 맡고 있는 리더 박규리입니다. 자, 오늘 여신이 정말 떴네요. 자, 우리 한승현 씨.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한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내가 이걸 보고 있지만 이런 날이 진짜 오는구나. 감개무량합니다. 감개무량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라디오를 막 이렇게 같이 하고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진짜. 아니, 오랜만에 라디오를 하러 온 소감 좀 알려주세요. 어땠어요? 오늘이 첫 라디오자 그냥 마지막 라디오죠. 네. 맞아요. 사실 마지막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또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번 활동에 있어서 사실은 왜냐면 라디오 스케줄이 결정난 게 없었는데 네네. 또 우리 영지 씨가 이렇게 또 추진을 한 덕분에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또 출연을 결정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스케줄 되는 분만 좀, 왜냐면 너무 지금 힘들게 활동하는 거 알기 때문에 네네. 잠을 뭐 거의 못 자고 어제도 그렇고 막 촬영할 분량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스케줄 되는 분만 잠깐 왔다 갈 수 있나 이랬는데 오늘 다섯 분이 다 와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여기가 어딘데 와요? 저희가 와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어렸을 때 20대 때 10대 때 제가 이 만나고 이렇게 세월이 또 흘렀네요. 아니, 첫 방송 보면서 진짜 울컥했잖아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소녀들이 있었다. 막 이게 탁 오셨네요, 보셨네요. 당연하죠. 나레이션을 외우셨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언니가 제일 먼저 연락 왔어요. 그렇죠. 진짜 저희 생방 무대 끝나고 바로 연락 왔어요. 네. 사실, 왜냐면 그 무대를 보려고 일부러 그 기다리고 있다가 본 거였거든요. 근데 막 하셔. 일본 얼음 막 저렇게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너무 감동인 거야. 그리고 막 전주 빠바바바바바 빵. 근데 너무 임팩트 있긴 있어요. 그때 느낌 어떠셨는지. 그 무대에서 진짜 어땠어요? 한 번씩 좀 얘기 좀 해줘요. 우리 영지 씨는 다리가 후덜덜덜. 맞아요. 저는 사실 진짜 돈 무대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막 긴장 안 되는데 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순간 이제 다리가 떨려가지고 직캠 보면 살짝 떨리더라고요. 다리가 덜덜 떨려가지고 나도 그럼 청심환을 먹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들이 이유가 있는 거지, 청심환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니콜 씨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 열리자마자 살짝 아이고 어떡하지? 이 생각 들긴 했어요. 언니가 제일 먼저 들죠. 이게 보이죠? 네, 열리자마자 이제 다 보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점점 이 그 별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봄이니까요. 그래서 어머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아니야 다들 죽었어. 그러니까 걱정 한 2초. 네네. 살짝 당황했었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강정 씨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그 청심원의 주인공이 저인데 저랑 승현 언니랑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사실 그거를 챙겨서 준비를 해갖고 저는 사실 그날 웬만하면 전 떨려도 그냥 잘 하는데 그날은 약간 실수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어서 이제 청심원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 청심원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긴장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즐길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근데 청심원을 원래 먹던 사람이 먹어야지 안 먹던 사람이 먹으면 심장이 막 뛴다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에요? 어땠어요? 그냥 되게 효과가 있었어요? 모든 게 돌아가는 게 다 보였어요. 지금 내가 차분해졌구나. 부럽다. 나 기억이 안 나. 슬로우 모션 같은 느낌.
느낌인가? 아, 먹었어야 된다니까.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먹은 사람은 이게 다 보였군요. 네. 여유가 있으니까. 생생해요 아직도. 네, 생생해요. 다시 해야겠네요. 한 번 더 해야겠네요.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우리 이제 침착하시고 다시 무대 하실게요. 네. 다시 침착하게 하실게요. 어, 네네. 아, 우리 네. 리더는 어땠어요? 아, 저는 사실 막 이렇게 올라가기 전부터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아서 네. 사실 떨리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도 네. 안 떨렸는데 네. 올라가기 전에 약간 자잘한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네, 네. 아니 그날 뭐 많았어. 약간 왜요? 얼레벌레 막 허둥지둥 네. 스타킹이 찢어지고 네.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기 전에 네. 스타킹 갈아 신고 어? 액세서리 뭐 어떻게 하고 그 퍼자켓을 입었는데 이게 안 잠 거져서 네. 고생하고 마이크 갑자기 뭐 안 꽂아져서 어~ 뭐 그래도 반대 방향 가고 네, 그래서 막 길 못 찾아가지고 혼 네 명 다 올라왔는데 네. 혼자 딴 길 갔다 오고 그래서 어머머. 혼자 약간 살짝 멘탈이 네, 어. 살짝 나갔다가 네. 섰는데 이제 그 자리에 서니까 네. 약간 조금 안정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네. 멤버들 이렇게 한 명씩 다 보는데 네. 다들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약간 기도하는 느낌으로 아, 서로 그치. 또 VCR이 앞에 나오는 건 이제 아, 리허설을 해서 VCR 알고 있으니까 네. 약간 그거 보면, 보기 전에 울지 말자라고 어. 약간 다짐하는 느낌을 서로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네. 니코라 니코라 울지 마라. 아, 왜요? 사실 스스로 약간 까만이. 다짐인 맞아, 것처럼. 네. 아니 근데 그 소리 다 들렸죠? 그 일본어로 네. 제가 네. 그 네. 나레이션 네. 이거 다 네. 들었죠. 인이어로 네. 너무 크게 들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막 감동이 막 거기서부터 막 이제 이미 이제 우리는 정신을 놨어. 그때 이미. 아, 진짜 위험했어. 막 울컥해가지고. 너무 위험해. 갑자기 옆에서 잡더라고요 어. 멤버들. 그리고 갑자기 맞아 서로 이렇게 딱딱딱딱. 파이팅하라고. 파이팅하라고. 네. 거기 빠지지 마. 어, 그래. VCR에 빠지지 마. 그래 그랬구나.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걸 느끼셨네요. 한승혜 씨 어땠습니까? 어 저는 엄청 걱정보시라서 네. 그날 모든 상황이 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걱정되는 거예요. 부츠끈이 풀리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 마이크 빠지면 어떡하지? 별게 다 걱정이 되는데 네네. 그 사실 한국에서 그 시상식 전에 음악방송 하나 녹화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우왕청심만 먹었는데 에이. 반만 먹었더니 약간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서 맞아 맞아 그때 언니 그날 얘기했어. 한 병을 다 드링킹을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도 이제 인트로 영상 나올 때도 막 어 아니야 나 여기서 울면 안 돼 어. 한승이 형 그만 하면서 어. 막 그 참다가 이제 센터에서부터 LED 열리는데 네. 그 사이로 이렇게 옆 눈으로 살짝 봤어요. 근데 이제 도움이 펼쳐지니까 네. 오히려 어. 그때 딱 보고 네. 오케이 나 어. 이런 거 해본 사람 아. 오케이 멋있다. 나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어서 그럼요. 오히려 좀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대 다섯 다 느낌이 달랐어요. 네. 서로서로 다 공감하는 포인트도 다르고 네. 어, 근데 진짜 그 무대가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 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검색해서 그 첫 무대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실 앨범을 준비할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솔직히 몰랐죠. 어, 알았어요. 아니, 솔직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았어요. 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예. 아,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안 두 분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느낌에서 뭐 때문에 어, 좀 잘 될 것 아, 같다. 저는 사실 이제 지영이가 이제 노래를 이제 데모를 받아왔었는데 예, 예. 첫 듣자마자 그냥 아 됐다 싶었었고요. 근데 이제 뮤비를 찍고 나서 예. 이제 사실 저는 반 이상 결과물이 보인다고 판단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멤버들도 너무 예쁘고 예. 이제 안무도 너무 멋있게 찍히고 노래도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 89-90% 정도는 이건 잘 될 수밖에 됐다. 없다. 좀 이제 자신감 네. 딱 생겼군요. 네, 딱 이게 거기서 다 보인다고 생각해요. 뮤비 촬영할 때. 아, 그래요. 네. 그냥 인트로에 뭐 강지영 씨가 뭐 아주 뭐 인트로 요정으로 뭐 아우, 예, 뭐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아 멋있었습니다. 어디 네, 규리 씨는 어떤 포인트에서 잘 될 줄 알았어요? 전 그냥 딱 계약서 쓸 때부터 아니 카라가 카라가 7년 만에 모였는데 난리가 안 나 이거 백이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멋있어. 아, 역시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타이틀곡도 안 정해졌을 텐데 아, 그럼요 이거는 그렇죠? 뭐 이제 다 뒤집어지지 약간 이렇게 뭉친 거 네, 뭉친 거 자체로도 멋있어. 난리가 그러니까 나죠. 이런 뒤에 자신감 이런 자신감들이 네. 모여서 예, 카라의 멋진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앨범 솔드아웃 때서 예약 구매하신 분들이 임대진님 외에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2월이나 돼야 앨범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한 2월, 아. 3월, 지금 3월까지 예약이 밀려있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앨범 다 못 받았어요. 다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확한 수량이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받는 게. 저희도 이제 완전히 다 받지 못했어요. 저는 받았는데, 저는 받았는데 거기에 포토카드가 우리 승현 씨가 들어있더라고요. 예. 예. 사실 한 장이 더 있을까 하고 봤는데 한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다른 또 스티커와 또 뭐 이런 다른 사진들도 아, 있었고. 네. 아, 포토카드. 네, 포토카드. 이 포토카드도 있었죠. 네네, 있었죠. 한세현 씨가 포토카드. 어, 어 두 장 더 있는데. 두 장이 있는데. 두 장 들어있어요. 아, 그럼 누가 저희 매니저님이 누가 뒤를 뺐네. 아, 뺏어놨나 보네요, 누가 매니저님이. 누가 뺐네. 찬중님. 네네. 찬중씨. 너무 실명 공개. 괜찮아요. 다 알아요. 네. 모든 분들 다 알아요. 여러분, 앨범을 구매하신 분들은 포토카드가 두 장 들어있습니다. 저처럼 네. 한 장 네. 들어있으면 안 돼요. 네. 이거 누가 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뒤로 빼돌린 거예요. 네. 너무 놀란 게 저희 컴백하고 이틀인가 있다가 제가 사이트 들어갔었는데 네. 이미 그때도 주문하면 연말에 그쵸.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예. 예스. 근데 정말 앨범 판매량도 너무 좋고 음악 반응도 너무 좋고 아. 진짜 카라가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15주년을 맞아서 예. 어 저희가 워밍업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어, 네네. 예, 워밍업 퀴즈. 예. 카라가 재밌다.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바로 카라를 맞춰봐. 빠밤. 오. 찍었는데. 자, 문제 나갑니다. 네네. 가수를 상징하는 팬덤 컬러가 있죠. H.O.T는 화이트, 잭스키스는 옐로우, G.O.D는 하늘색. 우리 카라 팬덤에도 상징 컬러가 있는데요. 복숭아가 떠오르는 이 컬러 무엇일까요? 보기도 드리겠습니다. 1번 펄피치, 2번 아마 파파파파라 지파파라 쥐.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3분께는 오. 복숭아 티 드려요. 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직후 박소연의 러브게임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와, 근데 이렇게 원고 읽고 이런 건 진짜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저 순간 좀 너무 재밌어요. 옛날 생각나겠다. 아니, 두 분은 아예 그냥 종이에 들어가시던데. 살짝 긴장해서 좀 이러고 있었나. 정말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읽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아~ 근데 진짜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너무 옛날 생각났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카라의 When I Move 듣고 올게요. When I Move. standing on the edge 난 가장 높은 언설이지만 너 어때 When I move my body 흔들어 봐 When I move When I move 더 자유롭게 breaking all the rules When I move 리듬에 맞고 느낀 그대로 이런 move 나의 move Oh when I move 여러분 When I move 저희가 갑작스럽게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엔딩을 보는 날로 보여드렸습니다. 엔딩. 각자 다 뭐 맞춘 것도 없이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너무 개성 있고 멋있었어요. 개성 있었어요. 진짜 다 다르게 정답은 1번 펄피치였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뭐 직캠이라든지 엔딩 요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음악 방송을 통해서 접하셨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았죠. 그렇죠. 네. 팬분들이 직캠 많이 찍어주셨고 그렇죠. 네. 지금 나오는 직캠들은 이렇게까지 네. 화질이 맞아. 좋은 거를 저희도 처음 봤어요. 사실 맞아. 근데 이제 전신샷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얼굴 막 페이스캠 네. 페이스캠도 있고 항공샷도 있고 네. 앞에서 안무 코리오그래피 이제 있죠. 있고. 아니 전체 풀샷 아니 근데 니콜 씨는 솔로 할 때도 이거 사실 엔딩이나 뭐 직캠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때도 좀 새로웠어요. 그래도 이제 2탄이니까요. 그래서 니콜이가 많이 알려줬어요. 네, 맞아요. 여기도 잡고 얼굴도 잡고 전신도 그치. 있고 또 위에서 잡을 거다. 맞아. 맞아. 누군가 다 알려줬어.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되고 오늘 맞아. 라디오도 우리 허영지 씨가 또 핫캐리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저만 믿고 또 따라오시면. 너무 웃긴 게요. 영지가 오늘 네. 여기 SBS 오는데 네. 막 화장실 이쪽이에요. 막 안내를 하는 거예요. 너 태어나기 전부터 여기 다녔는데 막 이러면서 글로 가시면 안 돼요. 글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이쪽으로. 아 진짜 대단하네. 원래 여기 다니던 여자분들이에요. 너무 귀엽지 뭐예요. 예. 한 번 더. 예.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립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 게임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가요계 기강 잡으러 돌아온 카라 완전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15주년 기념 앨범. 앨범에 총 4곡이 수록돼 있는데요. 뭐 4곡 다 좋아서 이 타이틀곡을 선정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멤버들이 네. 곡을 네. 뭐 거의 뭐 100곡 가까이 듣고 네. 결정한. 아니 근데 그렇게 곡을 많이 들으면 감이 오나요?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진짜 한 번에 그냥 확 들어온 곡만 이제 와. 선택하게 돼요. 그렇죠. 네. 흘러가는 게 많아지고 수많은 곡은 아예 기억이 안 나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타이틀곡을 딱 들었을 때는 모두 다 만장일치로. 아, 주인공이 오셨다. 이거다. 네. 만장일치였어. 네. When I Move를 딱 듣는 네. 순간 하, 이게 인생곡이 있는 것 같아요. 카라의 인생곡으로 맞아. 이 곡이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When I Move를 포함해 엄선된 네 곡이 수록돼 있는데요. 이제 멤버들의 곡 참여도 있었고 해서. 멤버들의 저작권료를 좀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네, 어우, 니콜 씨 기대하세요. 아, 네. 첫 번째 수록곡은 이 곡입니다. 나오리 나오 틀고 있습니다. 네. 니콜 씨가 이제 작사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 곡 딱 들었을 때 느낌 어땠어요? 아 근데 이제 저는 되게 막 엄청 큰 분량 참여한 게 아니라 네. 살짝 이제 수정본 수정인데요 수준인데 네. 이 노래가 가장 카라의 오리지널 색깔이 담아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맞아요. 그 건강하고 뭔가 밝은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뭔가 힘이 찬 노래여갖고 네. 이제 그런 옛날 향수를 담기에. 되게 좋은 노래라고 이제 모두가 공감해갔고요. 지금 이 파트를 들어보시면 이제 When I Move가 없었다면 정말 이 곡이 카라를 또 대변하는 음악으로 맞아요. 또 맞아요. 맞아요. 타이틀곡이 네.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거였어요 사실. 그렇죠. 너무 카라다운 네. 곡입니다. 예,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안무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느낌, 카라의 느낌. 어떤 거 이런 거 이런 거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노래는 점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아. 맨 아이 부분은 약간 바닥에서 놀고 네. 약간 하늘에서 놀고 위로, 위로. 계속 맞아. 그런 느낌. 어찌됐든 무릎은 안 남아놨겠네요. 뛰어가지고 계속. 네.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곡 참여도 이제 멤버들이 다 이제 하고 이래가지고 더 의미 있는 앨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예, 카라색 그 자체라고 김원정님 외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눈이 또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눈 내리는 날은 예, 저녁 메뉴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액추. 네, 예, 점액추 뭐가 좋을까요? 곱창 막창 그런 걸 어때? 대창 대창 대창이라서 미나리 부대찌개. 미나리 부대찌개. 언니는 지금 미나리 꽂혀 있어. 여기서 계속 미나리 미나리를. 아, 미나리 향이 좋아서요? 그럼요. 예, 부대찌개에 미나리를 왕창 넣어주는 집이 있는데 네네.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곱창 대창 나왔고요. 곱창 네. 국수 한 그릇? 어, 국수 저희도 한 그릇. 지금 다 국수 먹고 있어요. 오, 그래서 몸이 다 녹았어요. 맞아.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수제비나 국수 이런 거 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앨범 트랙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어저께 이 음악을 틀면서 우리 지영 씨 얘기를 잠깐 했답니다. 아, 얘기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얘기 들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본인이 직접 나오셨으니까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옥시즌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느낌이 완전 다른 느낌.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게 수록이 된 곡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지영 씨는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또 어떤 생각으로 가사를 쓰고 싶었는지. 사실 제가 뭐 작사를 제대로 참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노래를 듣자마자 가사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작곡가와 작사를 해주셨던 이제 에이밍 팀에 이제 계시는 수빈 오빠가 네. 이제 원래 써주셨던 가사에서 제가 거의 2절부터 브릿지까지 이제 많이 썼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뭔가 그 제가
누군가한테 힘이 돼주고 싶고 힘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표현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멤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서 그게 15주년 앨범의 마지막 수록곡이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멤버들에게 평소에 이렇게 또 기회가 없어서 말을 네. 전하질 못하잖아요. 네. 마음은 있어도. 네. 그래서 그런 접근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럼 오늘 또 오랜만에 이제 카라 완전체가 라디오 또 첫 방으로 모였으니까 오른쪽 멤버에게 감사한 거. 어머 세상에. 이런 것도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옛날에. 그 허영지 씨가 니콜 씨한테 감사한 거, 고마운 거. 지금 라이트하게 갑자기 바로 생각난 거는. 네. 내추럴 와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니콜 씨 네. 술장고 요즘에도 있어요? 네, 아직 제가 바빠서 마실 시간이 없어갖고 거기 안 간 지 오래됐다. 그래, 아니 빨리 가고 최근에 싶다. 이제 조만간 갈게요. 아니 근데 제가 니콜 씨가 와인이랑 술은 꽤 드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예, 뮤직비디오 촬영 날에도 술을 좀 드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좀 뭔가 프리스타일 하고 싶을 때 살짝 그냥 좀 생각이 네. 좀 더 이제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프리스타일 춤 추게 된다면 네. 아주 그냥 한 입 이렇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되게 눈빛이 편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생각하는 게 안 보여요. 그럼 여기는 와인파가 있고 우왕청심한 파가 있네. 어쩌다 보니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아 새로운 와인의 세계에 나를 눈뜨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중요하죠. 사실 너무 다 고마운 게 너무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를 갑자기 그렇죠. 라이트하게 딱 그렇죠 그렇죠 생각나서. 맞아요. 니콜 씨는 우리 강지영 씨한테 고마운 거? 아 뭐랄까 없어. 거의 10년 사이 너무 잘 성장해줘서 잘 커져서 잘 커져서 네, 너무 잘 커져서 되게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네. 되게 너무 성장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막내의 성장이 가장 많이 보이거든요. 네, 사실 뭐 승현 씨하고 규리 씨는 성장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도 이미 성장했거든요. 이미 다 커서 데뷔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왜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 느낌입니다. 정말 늙질 않았어. 왜냐면 네. 오랜만에 보면은 나이가 보이거든요. 맞아요. 오랜만에 보면 두 분은 너무 똑같아요. 예전에도 이랬어요. 맞아. 똑같아. 언니가 제일 똑같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언니가 제일 방부제 미모. 아 이게 여긴 저분 이제 언니들 나이는 다 방부제 미모고요. 지영 씨는 우리 규리 씨에게 고마운 거. 언니한테요? 예, 이번에. 저의 아름다움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언니한테 너무 맞아. 고마운 게 네. 사실 언니가 이게 뭐 원래 성격이에요. 방송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네. 막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냥 원래 맞아요. 유쾌하고 네. 언니가 던지는 말들이 저희는 그냥 깨달을 웃고 하는데 좀 업그레이드 했어요. 방송. 네. 근데 이제 언니도 뭐 이렇게 요즘에 또 이렇게 뭐라 그래? 뭐. 갑자기 술에 빠지고 이러니까 술 한 잔 또 하고 이러면 또 더 재밌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언니랑 있으면은 자존감이 약간 상승하는 느낌? 저도 약간 규리 언니 화가 조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 그냥 아름다워. 나 아름다워. 나 되게 아름다워. 있어. 약간 이렇게 예뻐. 어떻게 너무 이뻐. 어떻게? 우리 와, 막 그 모니터 보면서요. 네. 와,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저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방송 설정이 아니라 원래 이런 분이에요. 네, 규리 씨는. 그리고 그게 10년 동안 똑같아. 한결 같아. 맞아요. 안 바뀝니다. 사람 변하면 큰일 나요. 안 돼. 안 돼. 앞으로도 계속 그 캐릭터 예 네. 자신감 뿜뿜 이거 유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규리 씨는 우리 한승현 씨에게 아니 저는 갑자기 이런 네. 수련회 같은 분위기에 이런 노래가 나오니까 촛불이라도 아니 또 이제 승현이는 우리 데뷔 때부터 이렇게 또 같이 했던 멤버니까 약간 그쵸. 갑자기 또 이렇게 눈물이 울컥할 것 같은 거예요. 모르겠어. 아니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함께 활동을 하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쵸. 막 초심 진짜 옛날 완전 데뷔 때 생각도 많이 나서 근데 뭔가 요즘이 저는 가장 뭔가 내적 친밀감이 많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고생하고 우리가 겪었는데 지금이 뭔가 제일 우리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제일 잘 아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게 제일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여기 두 분이 없었으면 카라는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아니 또 다른 언니들이 들어와서 하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네. 보니 네. 저 여기까지 온 거죠.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고마워요. 팬들하고 만날 때 막 한승현 씨 우는 모습도 많이 보고 막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또 카라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또 남다를 거예요. 우리 막내 또 허영지 씨는 아, 또 울어. 아니 이제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울고 있으면 어떡하죠? 아, 웃겨줘야 언니가, 되나? 언니가 더 언니가 미안해. 언니가 미안해. 수련의 분위기 만들어서 미안해. 우리 한승현 씨는 우리 영지 씨한테 어떤 아 사실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네. 이걸 중간에 해줄까 아니면 다 끝나고 나중에 마음 편할 때 해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미 울었으니까 네, 네. 지금이 네, 지금인 것 같아서 어디 한번 오열하게 쏟아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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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번 오열 아니 사실 저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지가 제일 많이 걱정이었어요 예. 팀에서 함께한 그 시간이 굉장히 또 짧은데 이제 모르는 멤버들도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와, 이 친구는 새로 노래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옛날 노래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와중에 새 멤버까지 또 맞이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아. 너무 마음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티 안 내고 정말 잘해줬어요. 네. 정말 그 특유의 긍정적임으로 잘 해주고 정말 시상식에서도 느꼈던 게 전혀 생각 못했어요. 영지는 도움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를. 어. 진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만큼 너무 잘해줘서 진짜 든든한 동료로서 이제는 정말 영지가 정말 우리랑 하나가 됐구나 우리 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볼 때마다 아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죠. 뭔가 더 많은 거를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함께하는 거를 정말 이제 선물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소중하게 또 밝게 함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아우 오늘 이 자리가 사실 허영지 씨를 위한 자리가 됐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허영지 씨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저는 여기 오늘 오는 거 올 때부터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니까 엄청 사소한 거 말하자면 사실은 아우, 귀여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앞에서 이제 막 다른 멤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막 손잡고 들어가고 막 네네 그런 거 볼 때 너무 부러웠어요? 손 안 잡고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나왔다 들어올까요? 손 잡고 들어올까요? 왜냐면 요즘에는 멤버들이 이제 라디오 오고 할 때 손 잡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카라는 그런 활동이 그동안 7년 동안 없었잖아요. 우리 다음에 사진 많이 찍히는 공항에서도 손잡고 가게 돼요. 손 절대 놓지 않아요. 양치우려 언니 들어가면 다 손잡고 들어가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허영지 씨하고 저분은 이제 라디오 우리 게스트를 계속 수년간 지금 네. 5년 네. 이상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영지한테 많이 이제 들었잖아요. 이번에 카라 거 준비하면서 죽는 줄 알았대요. 아, 고대서 우는 거구나, 지금. 어느 포인트? 어느 포인트에서 죽을 뻔한 거죠? 너무너무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었고. 맞아,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 어려웠대요. 예, 근데 그래도 그런 마음. 살아있어요. 잘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더라고요. 예. 기특하다. 근데, 일본 활동할 때까지 좀 살아계셔야 됩니다. 예. 아직 남았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일본 활동이 이제 또 시작이라서. 네. 우리 맞아요. 일본에 계시는 우리 카밀리아 분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재웅 씨는 네. 일본에서 사실 배우도 하고 활동을 네. 꽤 오랫동안 길게 했었잖아요. 우리 일본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일본어로 해야 되나요? 일본어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듣고 있으시니까. 근데 일단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저희가 이번에 방송 이제 녹화할 때도 네. 무대 녹화할 때도 일본에서 진짜 많이 와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네. 다시 뭉쳐서 저희를 응원해준다는 게 물론 한국 팬들도 당연히 감사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신기하지만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와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어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카메라 보시고 聞いてるか知りませんけど 皆さんに本当にメンバー一人一人感謝の気持ちがいっぱいいっぱいなんで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と日本でもたくさんの私たちが準備した舞台とかステージとか番組あるので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
아니 근데 일본어도 많이 들었네요. 아우. 아예 와 일본은 뭐 지영이는 바나다 레벨이에요. 저희가 네. 완전.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 질문을 지금 뭐 대본에 미리 뭐 입고 준비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또 일본 활동 뭐 이게 네.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정말 일본어가 많이 들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엠스테 이게 이제 23일 금요일에 네. 이제 일본의 네.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라면서요. 네. 예 정말 일본에서 유명한 장수 음악 프로그램. 네네. 어 그래서 여기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어 네.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하는 거고요. 네. 특히나 이제 연말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어 이번에도 이제 나가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3일부터 진행되는 또 일본 활동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 아이유 팔레트 나온 거 봤어요, 손정은님. 어. 거기는 지영 언니 덕분에 나온 거라고 했는데 여기는 영지 언니 덕분에 나왔네요. 팔레트에서 추억 돋고 너무 좋았는데 여기도 나와주셔서 좋아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 이번에 활동하면서 제일 행복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아 저는 다 같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고 네. 아, 손에 꽂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매 순간 순간. 근데 이제 활동이 이제 막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고 잠도 뭐 사실 두세 시간씩 자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싸우기도 하고 투닥거릴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잘 진행되나? 전혀 네. 없었어요. 네. 오히려 어렸을 때는 좀 힘들고 그러면은 다들 예민해지고 그렇죠. 이러는데 네. 사실 이제는 또 다르니까 다들 먹을 것도 잘 먹고 해서 맞아요. 맞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넉넉한 인품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고. 아니 그러니까 한승현 씨하고 저하고 샵이 같아갖고 자주 보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많이 먹니 승현아. 네. 그러니까 언니 인격은 탄수화물에서 많이 나와. 나보고 저보고 많이 드시라고. 네. 아,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다들 잘 먹고 건강 챙기면서 네. 진짜 행복만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탄수화물 먹는 거 좋은데 또 살찌면 안 돼가지고 이제 살 빼는 것도 사실 의상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네. 일이잖아요. 어떻게 뺐어요? 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좀 잘 먹으면서 예. 조절하는 걸 좀 터득한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요만큼 먹고 예. 뭐 약간 운동도 이런 거를 하고 하니까 그 어릴 때 그 식욕이 예.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좀 뭐 그 식욕이 맞아. 그 욕심이 그치. 그 먹는 맞아. 욕심이 많이 사라져서 예. 지금은 먹고 싶은 걸 딱 적당한 양만 먹으니까 그쵸. 그 갑자기 막 단 거 단 거 단 거 막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 완전 그게 20대 때가 식욕이 너무 왕성하니까 맞아. 이게 30대 되면 훨씬 낫고 네. 제 나이 되면 확 줄어요. 안 되겠다. 빨리 많이 먹어야겠다. 아, 지금 먹어놔야겠다. 예, 네, 지금 많이 많이 먹어 놓는 네.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이피님이 15살이던 지영이가 엄청 어른스러워졌는데 언니들 눈에는 아직도 아기로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아기죠. 아기. 사실 어디 가서 이제 지영 씨가 어린 나이는 아닌데 네. 저희랑 스케줄 하고 있을 때 자꾸 발음이 혀가 네. 짧아지더라고. 나 이거 풀렸는데. 언니 서른인데. 나 이거 언제 그랬어요?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언니?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이제 영지도 저랑 이제 같이 네. 막내지만 그렇죠. 저도 모르게 언니들 앞에 있으면 아기가 돼요?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장난도 치고 싶고 네. 막 언니랑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막 그냥 눈빛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예. 너무 좋아요. 귀여워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안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10대 때 형성된 이 관계가 맞아요. 안 변해서 맞아요. 아마 나중에 정말 10년 후에 만나도 지금 언니 제가 50년 후에도 애교 부려라. 언니 이래도 봐줄 거예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그때 생각해보는 걸로. 아 그때 일은 그때 생각해보죠. 아무것도 없는데 애교를 막 부려요. 와가지고.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더 귀여워. 이렇게 깨웠던 깨웠던. 그러니까 막 이만해 져가지고. 애교 부리면은. 아 근데 엄청 막 귀여워. 그때도 자이언트 베이비였어. 맞아. 맞아. 예, 네, 그 자이언트 베이비 이 수식어 듣자마자 너무 막 옛날 생각 나는 거예요. 맞아. 진짜 이게 진짜. 언제 때 얘기야.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조은주님이 한국 팬미팅도 해주세요. 우리 돈 많아. 이제 우리 다 컸어. 이렇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계획된 또 활동이 또 확실히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 유동적으로 바뀔 맞아요. 수도 있지만 맞아요. 아직까지는 뭐 1번 활동까지만 저희가 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 또 뭐 팬미팅 또 추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열린 마음으로 네. 언니 저희 매니저님 나도 생각했어 우리 회사 대표님인 줄 알았어 우리 회사 대표님인 줄 알았어 아니 여기 원래 제가 DSP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알고 선배님, 계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제가 또 매니저도 해야 되는데 아유 정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이번 앨범 수록곡 해피하워 준비했죠 예, 오늘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 진짜 오랜만에 저하고도 라디오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아쉬워요 끝나는 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너무 빨리 갔어 영지씨 오늘 어땠습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괜찮아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네 니콜씨 어땠어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이게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나오니까 시간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좋았어요 아니 니콜씨는 솔로 또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팬분들 네. 많은데 내 스포 잠깐 뭐 어떤 네. 느낌인지 아 이번에는요 사실 제가 UFO 때는 좀 뭐랄까 좀 대중적인 거를 네.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엔 제가 잘할 자신 있는 하고 싶은 이제 댄스곡이어서 좀 뭐랄까 이미 좀 아 됐다 싶거든요 이거는 칭찬 받을 거다 아, 니콜 씨 퍼포먼스가 또 대한민국 네. 최고인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다시 또 만나고요. 네. 한승현 씨 못한 얘기 있어요? 일단 이렇게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시간 자리 주셔서 러브게임 저도 사랑해요 저도 이렇게 맨날 혼자서 라디오 다니고 하다가 멤버들이랑 오랜만에 같이 오니까 진짜 또 다른 감동이 있네요 맞아요. 언니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기까지 함께하신 우리 멤버들도 너무 감사해요 팬분들도 감사해요 지금 너무 추운데 밖에 밖에 지금 팬분들 오셨어요.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카밀리아분들 어떡하냐 너무 오늘 추운데 맞아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카밀리아 따랑해요 귀엽게 귀엽게 마무리 우리 이제 잘해요 디귿이에요. 우리 이제 네. 잘해요 디귿으로 예. 그렇죠 자 둘 셋 카밀리아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카라 사랑해요 에러, 에러, 에러.